안녕하세요. 행복한 꽃띠 하나다입니다. 키핑작입니다. 이번 시간은 언박싱 시간입니다. 이번에 또 산나다에게서 데려온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착한 아이들, 색깔 정말 예쁜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보셨는데 저도 이렇게 곱고 고운 다육들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가성비 짱이죠. 산나다에게서 데려온 아이들 하나하나 보고요. 저 분갈이 또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미시 멜로라는 품종인데요. 약간 뭐라지? 딥레드필이 나요. 딥레드필. 딥레드하고 좀 비슷하다 저는 느꼈는데 이제 얼굴이 다 이렇게 다 똑같진 않았는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미시 멜로라는 품종인데요. 가격이 4,000원이에요. 이렇게 달궈진 아이인데 예쁘죠? 이거를 4,000원에 색감이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와봤습니다. 싸죠? 오산나다육도 진짜 가격이 뭐 갈 때마다 항상 놀라지만 너무 좋게 해주셔서 이제는 사장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으로 낼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마진 폭을 좀 줄이시는 거죠. 그래야 이제 여러분께서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해드리는 건데 진짜 너무 좋은 가격을 해주시죠. 항상 놀래요. 이거는 아메스트로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아메스트로가 물 들어주면 정말 뭐 강렬한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뭐 예전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지만 이거 10cm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멋진 아이인데 이게 만원이야. 8,000원에 아메스트로인데 아메스트로가 좀 가격 변동이 다른 창들에 비해서 별로 없는 편인데, 이렇게 싸게, 이 가격이 원래는 뭐 아니죠. 만 원이 넘는 아이인데, 해주셨고, 아메스트로 아직 안 키우신 분 계시나요? 안 키우고 계신 분?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골드색인데, 약간 붉은 톤도 돌고, 그리고 노란색도 진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염자예요. 이게 염자 건데 목대는 이렇게 굵고 얘네들이 이제 목대가 굵기 때문에 밑에서 자구들이 나오면서 입장을 달아주겠죠. 그리고 그 빨간색보다는 골드색이 진해요. 그래서 골드코인 황금 이제 동전 같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요거 데려다 놓으면 또 뭐 확 눈에 띄죠. 골드색하고 빨간색으로 색깔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요게 이제 9,000원. 골드코인 염자 목대가 굵게 있어서 롱분에 식재하면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염자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즈베리인데 라즈베리가 아주 뜬금없이 공으로 다 바뀌었어요. 너무 이뻐요. 공으로 다 바뀌어갖고 더 이상 뭐 굳힐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 얼마냐면 7,000원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쁘고 군더더기 하나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게 7,000원. 그래서 얼른 또 데리고 왔죠. 가성비 짱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데 이게 홍등이거든요. 홍등 제가 너무 신기해서 소개할 때 사장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홍등 그냥 일반적인 홍등이 아니라고 호피 무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뒤에 무늬. 물듬이 호피로 물든대요. 그래가지고 호피 홍등인데, 이렇게 진하게 완전 블랙색으로 이렇게 호피 모양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피 홍등. 그래서 저도 키워보려고, 다른 홍등하고 비교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왔는데, 가격은 이게 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 만 원보다 더 있었거든요. 이번 홍등? 저기 홍등 있나? 제가 홍등을, 목등이 홍등 없나? 애기밖에 없네. 아니, 애기란다. 물이 안 된 것밖에 없네요. 어디 있을 텐데, 진하게 물든 게 없네. 그러니까, 블랙으로 물드는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좀 제가 봐도 특이했어. 그래서 가격이 좀 일반 홍등보다 있다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너 현아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목소리만 들리니?
마이크를 차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홍등 찾으러 왔어요. 제가 키우는 홍등. 여기는 캠핑장이니까. 와. 근데 얘가 성장하느라고 보면 얘 보세요. 제가 키우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꽃대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지금 이제 다르다는 게 확실할지는 몰라도 보통 홍등이 요 색깔이 강렬해요. 여기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렇게 흑장미 색깔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블랙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좀 틀리다고 합니다. 홍등하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키우시다 보면 알겠죠? 완전 블랙이죠, 뒤에. 여기 다르다고요. 그래서 호피 홍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교해 보면서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 만 원이에요.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나오네요. 특이한 홍등 좀 다르다고 해서 데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게 뭐냐면 애플킹이에요. 애플 완전 빨간색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이게 6,000원. 색깔 너무 이쁘죠? 그전에는 이게 얼마였냐면 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가격 좀 착하게 사장님께 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하면 10,000원. 데려왔어요.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 애플. 사과 색깔? 색깔보다 더 진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 철화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색깔이. 골드로 약간 철화인데요. 요 아이를 들어. 이렇게 맑은 주황색 피멍 들어온 거 보이시죠? 사이즈도 좋고, 그래서 철화 한번 키워보려고 색깔이 너무 고와서.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예쁜데, 목둥이 7,000원이에요. 너무 좋죠. 10cm가 넘을 것 같은데. 11cm 정도 나오네요. 와, 색깔 환상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룰랄로짜. 이거, 적기성. 적기성 보세요. 두 포트 5,000원에 데려왔거든요. 이렇게 빨간, 합식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야, 색깔은 뭐, 빨간색 좋아하시면 환상, 뭐, 더 이상. 색깔이 없습니다. 초록색이 아예 안 보입니다. 두 포트 5,000원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두 포트 합식하려고 두 포트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와, 색깔 대박입니다.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흐선화대학에서 이번에 준비해 주셨던 건데, 아우, 색깔이. 어떻게.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와, 분갈이 해보고 싶다. 빨리 하고 싶다. 분갈이 해볼게요. 해서 가져올게요. 자,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이렇게 화분에다 한 둘에 여섯 여덟 개네요. 여덟 개. 라즈베리는 이렇게 꽉 차게 큰 화분, 중사이즈 화분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봤고, 그다음에 얘는 애플킹이잖아요. 색깔 너무 예쁘죠. 꽉 차게. 얘는 느디아 공방분에 이렇게 했고, 예쁘죠. 꽉 차게 이렇게 하면 이뻐요. 아메스트로도 요런 화분에. 이것도 홍등. 기대되는 품종. 요거 화분. 그리고 뒤에 하트분에는 요거 두 개를 합식했어요. 적기성. 너무 예쁘죠? 먼지가 아직 안 떨어졌네. 그다음에 골드라벨 철아 염자. 이렇게 분갈이 됐어요. 염자도 노란색이라서 이렇게 노란 분 탑레드 골드 코인입니다. 염자죠? 이쁘죠? 색깔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선나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분갈이 완성. 분갈이까지 다 했습니다. 뿌리도 좋아요. 얘도 좋고 얘도 굵은 뿌리 한 몸이었고 다 묵은둥이라서 이런 것도 그렇고 딥레드는 아니 딥레드 아메스트로는 뿌리가 막 이제 시부리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얘도 뿌리가 얘 뿌리 굵고 얘도 다 묵은둥이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가격 좋죠? 4,000원 얘는 뭐 6,000원 이런 것도 아메스트로인데 뭐 이거 8,000원이었죠? 10,000원, 7,000원, 뭐 5,000원, 9,000원, 7,000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호선나다육에서 오늘 소개된 품종들 가육 언박싱과 분갈이였습니다. 안녕.